우리는 이내가 20년 동안 멈춰있도록 해야 한다. 1920년대 그람시가 이탈리아 공산당 활동으로 재판을 받을 때 판사가 그람시를 두고 한 말이라고 한다. 그람시는 거의 천재급 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로 천재가 머리를 잘 못 쓰면 어떤 불상사가 생기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람시는 세 단어, 헤게모니, 진지전과 상식으로 요약된다. 진지전으로 헤게모니를 장악하라. 이를 보다 쉽게 말하면 나보다 강한 상대를 이기려면 강한 상대에게 정면으로 싸우지 말고 상대의 주요 핵심 부분에 천천히 스며들어 상식 자체를 바꾸고 그 상대를 세뇌시키는 전략이다. 기존의 공산주의의 과격한 혁명보다는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수십 년에 걸쳐서 진지를 파듯 일으키는 조용한 혁명 또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 할 수 있다. 그 사회를 공산화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그 사회를 움직이는 교육, 문화, 예술, 정치, 경제, 노동, 종교, 언론, 출판 등 모든 분야에 침투하여 스파이처럼 자신을 숨기고 속는 사람도 잘 모르도록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를 상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전략이다. 이 방법이 가장 잘 먹혀 들어간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70년대, 80년대 과격한 혁명적 방법이 국민에게 먹히지 않자 그들은 그람시의 전략을 교과서대로 이용하여 교육, 문화, 예술, 정치, 경제, 노동, 종교, 언론, 출판 등 모든 분야를 잠식하여 주도권을 잡고 마치 그들의 이념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며 심지어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훨씬 우월하다고 믿게 수십 년을 가스라이팅 시켜왔다. 무서운 가스라이팅의 나라가 완전히 먹혀버렸다. 무서운 일이다. 머리 위로 시뻘건 새 나라가 언제든지 잡아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고 같은 편인 줄 알았던 대한민국 내에서도 절반 이상이 시뻘건 사상인 줄도 모르고 자연스레 물들어 있다. 민주당, 정의당,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시뻘건 인간들을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상당 부분 그람시의 이론대로 이미 조용한 공산화가 진행되어 버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람시를 때려잡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신의 멸공인 것이다.